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10월 7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베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경마라는 게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모든 갬블이 잘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컨디션이 좋게 올라와 있어야 잘 맞는다. 밤새고 공부하고 그러지들 마십시오. 그런 거는 조철한테 맡기시고 내일 그냥 돈만 찾아오시자고요. 공부 잘 해놨으니까.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제주 4개 부산 4개인데요 제주 2478 제주 2478 부산 1378 부산은 1378이고요 제주 경마 메인 승부가 4경주와 8경주입니다 그 다음에 부산 경마는 중간에 2개 3경주와 7경주 이렇게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고 뭐 항상 방송 전에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벌써 월화수목 꽤 많은 분들이 벌써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평일날 하셔도 되고 뭐 경마 당일인 내일은 적어도 9시 전에는 좀 입금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십시오. 입금자 성함을. 9시가 넘어서 입금이 되시면은 조금 바쁩니다. 이쪽에서. 하루 전에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입금하시고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요. 10월 7일 금요 경마 예상 들어가기 전에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엄지척 좋아요 하나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경주 첫 승부 제주 두 번째 2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제주마 5등급 900m 핸디캡 레이팅 25점까지고요. 자 이 제주 2경주는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인데요.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던 그런 경주죠. 제주 2경주 어떤 놈이 대가리감으로 좋고 어떤 놈이 불안한 인기마필이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전 인기도가 뭐 거의 비슷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자 제주 2경주 지금 2번마 선덕공주라는 마필이 2번마 선덕공주라는 마필이 최저배당으로 가고 있는데요. 정명일이 계속 뭔가 한타가 부족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축으로 놓기에는 좀 깝깝하다. 어제 제가 수요 힐링 라이브에서 달러박스 대가리를 한 놈 소개를 올렸죠. 그래서 어제 수요일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참고하시면 자 요번 2경주 첫 번째 승부처의 주요 핵심 포인트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2경주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하시고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가 제주 4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 역시나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4경주 역시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죠. 아무튼 요번 제주 4경주는요
인기 대가리, 어떤 놈이 대가리로 팔리는지도 모르는 그런 경주입니다. 아주 혼전 경주인데요. 그 중에서 부담 중량이 좀 2kg나 증가한 장우성이의 빛의 승리라는 마필이 아마 근소하게 인기 대가리가 갈것 같아요. 하지만 레이팅에 비해서 지금 57kg까지 올라가 있는데, 장우성이, 임재광이 직전 두번 경주 모두 대끼리, 준대끼리 팔리고 다 부러졌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6월 달까지만 해도 상당히 호전세 모습을 보였는데, 여름에 조금 더위 먹고 꺾어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뭐 기본 능력으로는 안고 가야 되는 그런 마필이 분명하기는 한데,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거는 좀 인정을 못 하겠다. 그래서 자, 이번 제주 4경주가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첫 번째 메인이죠.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자, 2번마 빛의 승리, 2번마 빛의 승리. 자, 요놈이 부러져주면, 짭짤한 배당을 먹을 수가 있겠다. 뭐, 1번 제주자랑, 3번 한란, 5번 강남신화, 6번 청마투지, 8번 강한지진, 9번 메테오까지. 상당히 많은 마필들이 팔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아마 요 2번마 빛의 승리가 대가리 갈것 같아요. 자, 하지만 이번 경주도 믿을 만한 마필이 이 2번마 빛의 승리보다 더 많다. 자, 이번 경주는 선행마 앞에 가는 마필들이 별로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현장을 좀 주시를 하자. 배당판을 조금 더 주시를 하고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현장 배당판은 2번마 빛의 승리가 대가리로 해서 빵꾸가 날수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이 2번마 빛의 승리를 대가리 놓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렇다고 얘를 주력으로 때리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습니다. 자, 요놈은 뒤로 돌려놓고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한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대가리로 놓고 짭짤하게 중배당 이상을 노려볼 수 있는, 자, 그런 경주가 제주 4경주 메인 승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요거 예측권 20장 오늘 첫 번째 상한가 2번마 빛의 승리만 조철의 계산대로 부러져 준다면 또 충분히 부러질 수 있는 그런 구미를 만났고, 뭐 2번마 빛의 승리 정도가 인기 대가리 팔리면 요거는 조철이 손아귀에 또딱 들어왔다. 현장 조금 더 요거는 살펴보고요. 배당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2번마 빛의 승리를 뒤로 돌려놓고, 자, 조철의 달러박스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가 행운의 럭키세븐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마 4등급 1000m 레이팅 60점까지고요. 요번 경주는 선행 경합이 치열한 그런 경주입니다. 선행 경합이 치열한 그런 경주인데, 자, 예측권 10장. 대가리를, 원래는 달러박스로 놔야 되는데, 대가리를 오픈을 했습니다. 우리 징검다리 팬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하게, 대가리를 오픈을 하고, 4번마 용천 호우입니다. 이게 현장에 가시면, 아마 6번마 오라여걸이라는 마필이 얘가 대가리가 갈 거예요. 문현진이 탔고 최근에 4연속 입상이고 뭐 좋죠. 최근까지 다 좋습니다.
자, 부담 중량이 좀 57kg까지 올라갔는데, 6번 마우라이걸. 얘가 인기 대가리가 갑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세 번째 승부처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예상 모두의 선행 경합이 치열할 수 있는 그런 경주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다시피 여기 근소하게 오라요걸이 인기 대가리입니다. 그죠? 오라요걸이 인기 대가리고, 이 용천호가 인기 2위예요. 얘가 인기 2위인데,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린 마필은 바로 4번마 용천호입니다. 그러니까 인기 2위를 놓고 찍어 먹기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인기 2위. 자, 왜 그러냐? 요번 경주는 선행 경합이 제가 많다 그랬죠. 먼저 5번 임명장이 있어요. 임명장. 원유일 기수와 호흡을 맞추는데 5번 임명장이 앞에 나가고, 자, 6번 오라요걸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바로 옆에 7번마 승전 소식이라는 마필도 김다영이가 야무지게 또 선행 경합을 나갈 겁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외곽에서 갈고 넘어오면서 파다닥댄 12번마 생각대로까지, 이게 몽땅 선행 마필들입니다. 이게 선행 마필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경합은 필수다. 얘네들은 경합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지금 6번마 오라요걸이 완전 대가리가 팔리죠. 그래서 5번, 6번, 7번, 12번 뒤를 곱게 따라갈 4번마. 이 용천호우라는 마필이 선입전개를 차분하게 펼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김준호 기수인데요. 직전 경주에도 김준호 기수가 처음 타봤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하게 선입전개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자, 이 4번마 용천호, 이 5번마 오라요걸보다는 그래서 4번마 용천호우를 놓고 한방 찍어 먹기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 6번마 오라요걸이 아까 이 선행 경합으로 비비다가 깨구락지가 되면 우리는 또 배당으로 한 구라 또 때려 먹을 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현장 상태까지 좀잘 봐야 됩니다. 일단 경주 전개는, 조철이 그려놓은 전개는 조금 전에 보여드렸고, 만약에 나머지 선행 마필들이 다 꼬랑지를 내려버린다. 그러면 뭐 4번, 6번 한 방이 되겠죠. 하지만 전부 선행 의지가 빡세게 나오면 4번, 6번보다는 배당으로 때릴 수도 있고, 현장에서 좀더 야무지게 보시고요. 이런 거 원래는 달라박스 승부죠. 인기 대가리가 6번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끔가다 요런 거, 앞으로 우리 징검다리 회원님들께, 뭐꼭 유료 예상을 듣지 않더라도 가끔가다 이렇게 달러박스 한두 개는 여러분들께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7경주 찍어 먹기. 선행 경합을 이용을 할 4번마 용천호우를 놓고 한방 때려 먹는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제주 네 번째 승부처. 오늘 두 번째 메인이죠. 제주 마지막 메인. 자, 8경주로 들어갑니다. 제주마 2등급. 1200 핸디캡, 레이팅 100점까지 펼쳐지는 제주 8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것도 역시나 7경주와 마찬가지로 찍어 먹기 예치권 20장. 깔끔하게 한방 때려 먹겠습니다. 요번 8경주도 축이 보이죠? 8경주도 축이 보입니다. 이 외곽에 10번마 휘날리며죠, 휘날리며. 아, 지금 뭐 밑줄 쫙 긋고 있어요. 안득수 기수한테
돈 벌어주고 있는 놈인데 총 9전 뛰는 동안 8승입니다. 거기에 3차 딱 한 번 있고요. 8번이 대가리예요. 자, 이런 마필들은 상당히 능력마고 강단마입니다. 자, 비록 이번 경주 2등급 승군전이지만 6km 감량까지 날개를 달았어요. 6km 감량까지 날개를 달고 뭐 후미권에서 날라오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경주거리도 1200으로 이제 늘어서 초반에 약간 뭐 꼬이고 자리를 못 잡고 하더라도 이 10번마 휘날리며라는 마필은 자 여기서는 충분히 대가리로 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 자, 그래서 요 10번마 휘날리며를 대가리로 요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되겠죠. 요거 전대지 인기 1인데 자 10번마 휘날리며를 놓고 어떤 놈에다 때려먹고 어떤 놈을 자르냐. 일단 일감으로는 다시 한번 인코스 파고들 수 있는 5번마 마량, 그 다음에 직전 경주 5차기긴 했습니다만은 착차가 별로 없었던 8번마 별빛 누리가 있고요. 승군전 맞이했지만 차분하게 외곽 선입 전개할 수 있는 9번마 명성여걸, 그 다음에 직전에 좀 아까웠던 마필입니다. 11번 천지대장이 박성광 기수 직전에 약간의 늦추입으로 좀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고, 뭐 고배당이 하나 터진다 그러면 12번마 광해청명이죠. 비록 직전 경주에 최적 전개로 이빠이 갔던 그런 걸음이지만 외곽에서 한 타임 빠르게 자리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배당세로 가능한 그런 마필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찍어먹기 한방입니다. 9전 8승짜리 10번마 휘날리며를 놓고 꺾을 거 꺾고 때릴 거 때리고 이런 거 주력 한방 꽂힌 문은 그냥 상한가죠. 배당에 관계없이 한 5배에서 10배짜리 주력 한방 예측권 20장 자 여러분들 상한 깜방 뗄 테니까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돈 찾아가실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자 8경주 자신 있으니까 8경주 한골 하시자고요. 자 8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주 4개 경주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가 또 4개죠. 부산 경마 1, 3, 7, 8 부산 1경주, 3경주, 7경주, 8경주인데요. 자 유튜브 중간에 또 들어오신 분들 아직까지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하나씩들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1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000m 별정 A형 2세 안말 경주로 펼쳐지는 경주입니다. 2세 안말 경주인데 상금이 많아요. 3300만원짜리 대가리 상금이 3300만원 웬만한 4군 상금 정도 되는 거죠. 10마들 게임에 3300 주고 요거는 이제 안말경주 특별경주 요거 3300짜리 승부 의지가 만땅일 수밖에 없는 또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중에 일단은 1번마 한평샤인이죠. 1번마 한평샤인 1번마 한평샤인 데뷔 이전째였던 직전 경주에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돌렸습니다. 선행받고 한 바퀴 잡아돌렸는데 뭐 쇠폭 있게 다시 한번 1번 게이트를 딱 뽑아들었어요. 조인건이 대신 김철호가 타고 있기는 한데 뭐 매니피 새끼 혈통도 좋고요.
훈련도 잘 해놨습니다. 물론 직전 경주 끝걸음이 뭐 이빠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래도 여기는 1번마 한평 샤인은 대가리다. 요거는 대가리를 인정을 해놓고요. 자,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데, 요거 부산 1경주, 여러분들이 그 어제 시오 프레시 라이브에서 요거 1경주도 역시 여러분들께 1번마 한평 샤인을 대가리로 놓고 어떤 마필들을 공략을 한다. 불안한 인기마 제가 두 마리 꺾어드렸죠. 두 마리는 안 본다. 꺾어드렸다. 뭐 2번마 이 에버스타 같은 마필은 아직까지 마필의 완성도가 좀 한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상대도 좀 세게 만났고 기승기수도 이성재 기수 마음에 안 들죠. 아디오스 찰리 새끼인데 2번마 에버스타 뭐 자른다는 말보다는 뭐 덜 보고 안 본다. 자른다 그러면 뭐 가끔가다 그런 분 계시죠. 네 맘대로 왜 자르냐. 안 간다 자른다. 저는 안 간다는 말은 안 하죠. 안 가는 말이 어디 있어요. 그 문짝 열리고 고착 늦발로 해갖고 게이트에서 안 나오면 그게 안 가는 거지. 그죠? 하지만 저는 정석 경마를 하기 때문에 안 간다 없다 이런 표현은 쓰질 않습니다. 그 대신 조철이 좀 약하게 보고 덜 보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번마 에버스타. 자, 또 한 마리는 5번마 플라잉 다이아입니다. 5번마 플라잉 다이아. 다실바가 기승을 했고 능검시에 선행력을 좋게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경주 선행 한 바퀴 꽂을 기분으로 또 이것도 얼레벌레 좀 팔릴 것 같은데 1번마 한평샤인이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1번 게이트에서 거기다 혹시나 1번이 삐끗해서 선행을 못 받으면 외곽에서 7번마 탑드림이란 놈이 아마 갈고 문대고 나갈 거예요. 직전에 한평샤인에 이어서 3위를 했던 마필이 탑드림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탑드림이 더 팔렸어요. 인기 2위 한평샤인이 인기 4위. 탑드림이 결국은 한평샤인한테 지면서 자 우리한테 5배짜리 완짱을 건져줬던 그런 마필입니다. 이것도 매니피 4,000만원짜리인데요 1번마 한평샤인. 역시나 뭐 매니피 새끼들 자기 밥벌이는 끝까지 해줍니다. 이제 매니피가 폐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아무튼 또 매니피의 후세가 좋은 시즌말이 하나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1번만 한평 샤인을 놓고요. 2번, 5번은 제가 꺾어드렸고 나머지 마필 중에 어떤 마필을 본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세 마리 언급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놈, 그 중에 한 놈 때리고 바치기로 큰 배당 아니지만 찍어먹기 깔끔하게 들어갈 거니까요. 어떤 놈을 조철이 언급을 했나 어제 수요 프레시 방송 참고해 주시고 자 부산 1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부산 3경주인데요 국산 육군 1400 별정 A형. 자 3경주 오늘 첫 번째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역시나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1경주와 마찬가지로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긴데 후착이 재미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부산경마 메인 승부로 들어간다. 자, 4번마 브라보 함양입니다. 4번마 브라보 함양. 뭐 요것도 직전 경주 한 9배 정도 찍어 먹었던 것 같은데요. 스파이스 액턴하고 브라보 함양.
인기 4위였죠, 그때. 최시대 기수가 타고, 외곽 좀 돌면서도 널널하게 왔습니다. 이 스파이 섹터는 지난주에도 승군전에 2차 입상을 했죠. 브라보 함양이 못 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마필 역시도 매니피 새끼입니다. 브라보 함양도 매니피 새끼고, 체격 조건도 좋고, 직전에 편성이 상당히 센 겁니다. 스마일리 랠리, 스피드 마스터, 스파이 섹턴. 편성이 나름 셌어요. 자, 그래서 4번마 브라보 함양은 뭐 선행 가도 되고, 선입 가도 되고, 경주 전개가 자유로운. 자, 4번마 브라보 함양을 놓고, 자, 예측권 20장 어디다 갖다 때리냐. 자, 첫 번째로 이 10번마 스타마타라는 마필이 아마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아요. 이 10번마 스타마타가 최저배당으로 갈 것 같은데, 자, 여기다가 예측권 20장 때리는 그런 승부가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이 브라보 함양은 대가리로 제가 인정을 한다 그랬죠. 19조 김영관 마방에. 자, 이 스타마타가 문제인데, 김길중 마방에서 승부는 분명히 이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 이 두 마리 사이를 뚫고 나올 아나짜리 한 놈이 있다. 아나짜리. 자, 그놈에다가 예측권 20장을 갖다 때리는 그런 승부입니다. 4번마 브라보 함양이 아마 사코나 돌기 전에 정리를 하고 앞선 정리를 하고 그 뒤를 이어서 날라들어올 놈들이 10번마 스타마타를 비롯해서 한 두세 마리 서너 마리가 되는데, 자, 그 중에 한 마리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10번마 스타마타는 때리고 바치기에 본전 정도만 딱 걸쳐놓고, 본전 반본전 걸쳐놓고, 자, 3경주 찍어먹기 4번 브라보 함양을 놓고 3-4만 배당으로 한번 달려보시자는 거죠. 댓글이 무서우면 경마 못하죠. 항상 빨갱이들 반짝반짝하면 불안해가지고, 내가 배당을 사면은 터질 거, 댓글이 들어올 것 같고, 댓글이 사면은 터질 것 같고, 그런 분들이 있죠. 자신이 없는 분들이죠. 둘 중에 하나 정했으면, 내가 이왕 3배짜리 댓글이 빨갱이를 샀는데 배당이 막 올라가, 그 현장에서 보고 있다가, 야, 저거 이김이 없나 보다, 이런 거보다, 아, 이왕 샀는데 배당 올라가면 좋지, 그죠? 저 같은 경우가 그래요. 그런 생각을 좀 더 긍정 마인드를 좀 자주 가지면, 맞았을 때 그 쾌감이 배가 된다 이거죠. 아, 내가 이거 배당이 좀 움직이길래, 아, 없나보다 해갖고 딴 걸로 바꿔 샀는데 그놈이 쏙 들어와봐. 얼마나 첨불납니까. 항상 내 눈을 믿고 내 촉을 믿고 내가 첫 번째 판단한 그것이 오를 때가 더 많아요. 만약에 배당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를 한 1-2분 늦게 보내죠. 담은 1-2분이라도 제가 배당판 더 보려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의 최고 예상가는 누구냐? 세 글자로 항상 배당판입니다. 배당판. 조철도 아니고 X도 아니고 Y도 아니고요. 대한민국 경마의 최고 예상가는 배당판이다. 여러분들도 그 항상 명심을 하시고, 배당판에 아, 이거는 바람이구나, 아니면 징카구나, 이런 거를 좀 가려내는 노하우도 분명히 있죠. 근데 그런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으로 이렇게 간단한 시간에 하기는 어렵고, 제가 한 2년 전 3년 전에 찍어놨던
조철의 유튜브 스타일에서 조회수가 그게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한 14만 조회인가 나왔는데 당신만 모르는 배당판의 비밀이라는 컨텐츠가 아마 대문에 있을 거예요. 그것도 좀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아무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4번마 브라보 함양을 놓고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부산 삼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부산 7경주가 연타로 오늘 메인 승부입니다. 부산은 3경주와 7경주인데요. 자 부산 7경주 국산 4군 1400 국산 4군 1400 트리플 라인 기념 특별 경주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가리 상금 3,300만원짜리고요. 자 이번 경주 두 번째 메인은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갑니다. 자 인기 대가리가 앞방 뜨고 한 바퀴 잡아돌릴 수 있는 3번마 매직 위스퍼라는 마필이 이번 경주는 강대가리가 팔리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매직 위스퍼가 이번 경주 얘가 앞선에 좀 이렇게 빨리 붙어야 그런대로 잘 뛰는데 직전 경주 선행에서 밀리고 외곽 게이트에서 밀리고 하다 보니까 바닥을 쳤습니다. 조금 외곽 주행했다고 이렇게 바닥을 칠 정도면 마필의 능력이 그렇게 세지는 않다. 이게 4군에 올라와서는 전개가 편하게 풀려야 되는데 자 이번에 전개 편하게 풀리기는 틀렸죠. 안쪽에 1번마 서부특급 있죠. 요것도 좀 자 일단은 1번 서부특급이 있습니다. 1번 게이트의 유연명이에요. 거기에 2번마 퓨로킹이라는 마필도 앞선이 좀 빨라.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자 8번 인디매직이 한선행하는 마필이고요. 또 하나 인디 시리즈 10번마 인디초이스. 자 이 마필도 선행형 마필입니다. 자 이 네 마리 정도가 지금 눈에 띄는데 자 1번 2번 게이트에 있고 외곽에 8번 10번 게이트에 있고 자 이 3번이 어디를 뚫고 갈까요? 3번이 어딜 뚫고 갈까요? 만약에 8번과 10번이 늦게 나온다 그래도 1번과 2번의 안쪽으로 들어가면 모래 맞고 깨구락지가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자리는 얘가 안 잡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자 1번과 2번이 이렇게 가면 3번은 3열을 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선입전개하면서 모래도 맞고 선입전개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하지만 이 자리에 들어가는 순간 얘는 모래 쳐맞으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자꾸 외곽에서 자리를 잡고 아니면 지가 넘어가려고 한다든지. 근데 1번 게이트에 누구예요 이거? 현명이에요 현명이. 얘가 이거 자리 내줍니까? 안 내줍니다. 발주가 잘 나오면 1번 3번이 신나게 경합하다 보면 이거 두 놈이 다 부러질 수도 있죠. 두 놈이 다. 그래서 자 이번 경주는 대가리가 팔리고 있는 이 3번이 대가리 팔리고 있는 3번이 좀 불안하다. 이게 자리가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자리가. 그래서 이번 경주는 승부처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3번마 매직 위스퍼가 그런 불리한 전개가 분명히 나오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분명히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뭐 물론 1400이면 적정거리도 좋고 또 압니까 3번만 매직 위스퍼가 생각외로 그냥 빵 하고 대가리 쏘고 나가면
조철의 예상 각 자체가 좀 틀려질 수 있는 그런 경주지만 저는 초장에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식으로 전개가 펼쳐질 것이라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 3번마 매직 위스퍼를 뒤로 돌려놓고 조철의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박을 테니까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부산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산 8경주입니다. 국산 3군 1800 미스터파크 기념 별정 B형 레이팅 65점까지 3군입니다. 자, 이 3군 경주도 꽤 많이 터지죠. 3군 경주도 꽤 많이 터집니다. 자, 요거 8경주도요. 아까 그 뭐냐 7경주 승부랑 비슷한데 7번마 불의검이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두 가지 좀 마음에 걸리죠. 자, 1800에서 직전 경주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직전 대비 부담 중량이 일단 3개가 올라갔어요. 58kg예요. 거기에 직전 경주는 안쪽 게이트 2번 게이트에서 외곽으로 샥 빼내갖고 아주 잘 탔습니다. 그리고 이 8월 7일 경주에도 대길이 팔렸죠. 이때도 모래 피해갖고 잘 탔습니다. 그랬음에도 6착이었는데 직전 경주는 뭐 앞에 가던 놈들이 자동방으로 많이 서주고 뒤에서 못 올라오고 약간의 좀 어부지리성이 좀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7번 마 불의검이라는 마필이 인기 대가리가 팔리지만 자 이번 경주 놀이는 달러박스 쌍복 대가리는 따로 있다. 자 불의검이 부러지면서 나오는 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방 노릴 건데요. 완짝 막권이 아마 재미있는 중고배당 막권이 아마 형성이 될 겁니다. 꾹 잡고 있다가 신윤섭이 감량으로 직선에서 1800 승부 한번 때리고 올라올 1번 기적의 적통화라는 마필이 있고 자 선행 가면서 선행만 나서면 끈끈해질 수 있는 3번마 영천 솔레미어와 4번 오렌지 게라지. 자, 둘 중에 한 놈은 비비면은 둘 다 삑사리가 나는 거고 한 놈이 편하게 가면 둘 중에 한 놈이 들어올 확률도 많습니다. 자, 5번마 낭만전사라는 마필이 김어수 대신으로 이홍락이 아직까지 승수를 쌓지는 못하겠지만 요런 거 꾸역꾸역 그냥 신인기수가 선행을 인기마에 올라가서 선행 나가는 마필에 타면 후두루들 떨리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초반이 이렇게 느린 마필들은요 거기다가 경주거리가 1800 아니에요. 그냥 잡고 있다가 미친 척하고 날라오는 수가 있는 거예요. 5번마 낭만전사. 앞선 기습 때리고 나갈 수 있는 배당마 6번마 선라이트 보이도 보이고요. 부담 중량이 좀 무거워서 그런가 잘 뛰다가 직전 경주도 인기 대가리 팔렸죠. 얼라이브 캡틴. 이거 대가리 놓고 때렸다가 직전에 망신당했어요. 아무리 봐도 잘 못 뛸 이유가 없었는데 아마 안우성마방에서는 부담 중량을 좀 타는 게 아닌가 57kg를 처음 달아봤었죠 얘가. 자 서강주가 타면서 3kg 감량으로 다시 붙었습니다. 직전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조건으로 뛰는 마필이 9번 얼라이브 캡틴이다. 자, 8경주 정리합니다. 대가리 펄리는 7번 마 브레건보다 좀 전에 말씀드린 놈 중에서 조철에 달러박스 대가리가 있고 아나짜리 한 방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부산 8경주 달러박스 승부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적중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일 10월 7일 금요경마 제주 부산 승부처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뭐 내일도 역시 큼지막한 거한 두세 개 때리고 나머지는 따박따박 잘 찍어 먹는 하루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상 마치기 전에 부탁 말씀,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자, 요거 방송 끝나면 조철의 핸드폰 번호와 계좌번호가 똑같죠. 신한은행입니다. 010-6529-0999. 하루 2만 원, 이틀 4만 원, 3일 5만 원, 월정액 월 12회, 4주죠. 15만 원입니다. 자, 월정액 같은 거는 아래 노란색 새마을금고를 이용을 해 주시고, 하루 또는 3일 이용하시는 분들은 뭐 위에 거, 아래 거다 아무거나 편리한 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7일 금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내일 들어갈 승부처 공지 드리고 물러갑니다. 자, 제주 2478, 부산 1378, 자, 그 중에 제주 메인이 4경주와 8경주, 부산 메인이 3경주와 7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면서, 자, 10월 7일 금요 경마, 자, 내일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